모형! 탄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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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법석을 뜹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자치 경찰을 만들고, 우리 힘으로 자치 검찰을 만들고, 우리 힘으로 자치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우리 힘으로 자수가 빠진 국회를 몰아냅시다. 여러분,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똘똘 뭉쳐서 이 애국 정당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입당원서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창당대회에 나오실 때는 그냥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당 시켜서 함께 당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태극기만큼이나 강력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뭉칩시다. 나가 싸웁시다. 싸웁시다. 태극기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입당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치되어 있는 입당원서 작성하시고 여분을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젊은 친구들 있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드려서 입당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실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10개 대학 구국 동지의 회장단의 결임은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와 외국어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와 고려대의 구국 동지 회장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탄핵 기각 태극기 집회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건국대, 애국대 6개 대학의 애국 동지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학의 깃발을 들고 탄핵 기각을 애쳤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장면을 결정하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을 대항하는 이정미라는 자는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한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헤어도는 꽂고 출근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체제에서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격분한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문재인 모교인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박근혜 모교인 서강대학교 애국 동지들이 박차고 오늘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드 배치 등 국민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11개 대학교의 구국 동지를 대표해서 고려대학교의 구국 동지의 강문전 회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저희 대학교 구국 동지회가 출발한 것이 2주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단 두 개 대학만이 출발했는데 2주가 못 돼서 다섯 배가 늘어서 10개 대학이 출동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태극기의 물결은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10개 대학 구국동지회 회장단 결임은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자유, 정의, 진리를 외쳤던 10개 대학 구국동지회 회장단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8대 0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탄핵한 현재의 결정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헌재의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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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대선 정국에 집중하여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물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 우리는 그날부터 그 후보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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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도발을 차단하고 대선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력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최첨단 전력 자산이 대선이 끝나고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까지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남아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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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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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중간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으로 남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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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아 자유로운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여기 모인 태극기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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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흔들리게 지켜봐 같이 해나가 옛날에 조상들은 끝나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빛내고 끈끈한 나라 만드세 600만이 아닌 4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태극기를 달았는지
왜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지를 우리가 피를 토하듯이 알려야 합니다. 아침 일찍 못 주무시고 저 남쪽 끝에서 오신 어머니, 저 동쪽 끝에서 오신 할머니, 저 서쪽 끝에서 오신 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오신,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걸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 빵다리들 대한민국의 촛불든 종북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 남은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사시라고 모두 목소리 높여 외쳐봅시다. 탄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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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의의 태극기로 이 모든 불의와 부정의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불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진 치과의사님께서 오셔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치과의사 이재진입니다. 저는 2002년 12월 19일 날 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와 개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16대 대통령 선거 부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적 선동을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성적 분노를 심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워낙 힘이 막강해서 몽둥이로 때려도 끄떡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저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을 잡아서 빗으로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빗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빗입니다. 이게 뭐죠? 만 원짜리. 또 하나는 투표 용지입니다. 맞습니까? 아. 자, 이 만 원짜리와 투표 용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한 묶음 무조건 100장입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가 현금으로 300만 원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세 다발을 줍니다. 맞습니까? 한 묶음 무조건 100장이죠? 자, 그러면은 투표 용지는 한 묶음 몇 장일까요? 자, 부산은 30장, 광주는 50장, 서울은 70장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100장입니다. 세계 공통입니다. 자, 대한민국 역대 선거 사상 100장 묶음 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이가 당선될 때였습니다. 노무현이 당선될 때 100장 묶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대통령 못해놓겠다 한 겁니다. 기가 차죠? 안 믿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나라는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14년, 15년 동안 지금도 중앙선관위와 전자개혁의 문제, 개혁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곧 선거가 있을 텐데 우리가 표를 많이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표에서 부정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자, 저 따라합니다. 전자개표, 전자집계, 금지. 전자개표, 전자집계하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자개표기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전자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집계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전자집계에 의한 부정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김대중이가 전자집계에 의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들으시죠? 인재가 출마했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당선되었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전자집계로 의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삼이가 당선될 때 14시간 걸렸습니다. 김대중이가 당선될 때 7시간 걸렸습니다. 반으로 줄었죠.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자집계로 했습니다. 영삼이가 5.18을 민주화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영삼은 김대중과 예창 중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원했을까요? 김대중이가 당선되기를 원했겠죠. 자, 전자집계로 하면 부정이 가능합니다. 기가 차르시죠. 그런데 전자집계로 부정선거하다가 또 뽀록이 났습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때도 탄핵이 있었죠. 탄핵에 의해서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여러 당에 표를 엄청나게 줬다. 어? 진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자,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고 최종 집계하고 100%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7대 총선 때 0.01%까지 예측조사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측조사가 한나라당이 35.77%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최종 집계가 얼마였을까요? 35.77% 나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귀신이 고칼로렸습니다. 민주당이 7.10% 나왔습니다. 최종 집계 7.10%. 그 다음 그럼 여러분한테 문제를 냅니다. 여루당이 예측조사에 38.27% 나왔습니다. 최종직이 얼마 나왔을까요? 38.2%. 그렇죠. 또 맞았습니다. 0.01%까지 맞았습니다. 전자직기로 한 겁니다. 전자직기로 하면 그렇게 맞습니다. 자, 이 자료가 나는 어디서 발견했냐? 조선일보에서 발견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2004년 4.15 총선 때 예측조사와 최종집계를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소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자료로 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판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부정선거 맞네. 그래서 저한테 유리하게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합니다. 왜? 지가 한 짓이거든.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정미 판사입니다.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곧 중앙선관위입니다. 저는 중앙선관위하고 지금도 소송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계속 소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집니다. 왜 질까요? 요 놈이 도둑놈이다 하고 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그 도둑놈이 판사로 앉아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번 선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이승에 입각한 분노를 심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말한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목을 겁니다. 나 이재진이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못하게 막은 그 당사자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국회 해산시키고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운동 기간은 법으로 120일 딱 정해놨습니다. 자, 내가 따라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120일. 한 번 더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120일. 자, 그런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며칠이었죠? 41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41일. 요번에 선거구가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4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요번에 대통령 탄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20대 국회가 무효다 하고 헌법소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정미가 각하시켰어요. 그 뭐 판결문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기겠죠. 내가 헌법소원 들어간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들어간 제20대 국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헌법소원부터 먼저 해라. 이 말 맞죠? 20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보자. 마음이 바빴던 거예요. 내가 또 탄핵되고 또 재심 들어갔어요. 또 탄핵했어요.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바쁘시다 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노무현은 백내무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부정선거다. 노무현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러면 반론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하지 않았느냐? 판결문에 백장묶음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기죠? 끝. 그 다음 20대 국회, 아까 여기 국회의원 둘이 있었죠? 이 친구들한테 너희 국회 무효니까 해산해야 하면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직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뜻을 모아서 헌법소원 들어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116조! 116조! 제가 헌법 조문 딱 하나만 있습니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다음 공직선거법 60조. 공직선거법 60조. 60조 2에 국회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 120일. 요번에는 며칠? 41일. 그러므로 20대 국회는 무효. 끝. 20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태극기 흔드세요. 태극기 흔드세요.
여러분, 지금 무대 앞에는 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꼬마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어린 나이가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랐어 대한민국의 2017년 역사를 보고 태극기든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불행을 줘야 합니까? 장당컨대 남북전쟁이 벌어지면 자 촛불든 인간들 그리고 나라를 거들낼 종북 좌파놈들은 총을 들고 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데 왜 압박을 하고 왜 음포를 넣고 왜 협박을 하는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600만 대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서둘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19일 내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에서 경남본부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애국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께서도 멀리서 그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브라질 한인회장을 역임하신 이백수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백수 대표님께서는 이 탄핵 정국이 있을 때부터 유튜브로 백수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브라질에서 또다시 온 백수의 창의 이백수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는 176개국에서 8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대단히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지 자라나는 2세, 3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엉터리요 믿을 수 없는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짝퉁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판을 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3월 10일 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구멍이 오는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보수 세력을 청와대로 보내는 것이 바로 하늘로 솟아나는 일입니다. 하늘로 솟아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외국에 나가면은 해외 교포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국이 퇴색되었지만 이번 태극기 때문에 식어가는 애국심이 갈증 분발된 해외 교포들은 오는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 전원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76개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은 세계 언론들과 함께 선관 위 촛불 세력들에 의해서 기기가 조작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세계 언론들과 같이 지켜보고 감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5월 9일날 우리 조국 삼천리 금수왕산에서는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무궁화 꽃이 활짝 피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집회에서 우리는 모든 부정의와 거짓을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 이글로군이 나와서 5.18 특혜 혜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로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의 이 사태가 단순히 헌법 재판관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게 헌법 재판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잘못은 대한민국 내에 그동안 숨어있던 종북 세력들과 이 좌파 세력들이 일으킨 오래전부터 시작된 음모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도 반반의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그들은 아주 거대한 음모를 오래전부터 획책했고, 오래전부터 국가기관과 기업들, 정부 모든 기관에 침투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악행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들이 획책한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주 5.18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직도 그런 반헌법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5.18 광주 유공자들이 유공자들입니까? 그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세대의 선배님들, 우리의 어르신분들보다, 윗세대분들보다 더 대한민국에 공을 세웠습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광주 5.18 유공자 혜택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본 가산점 5%, 10%를 5점, 10점을 더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연평해전 용사들보다 더 공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천안함의 해병 용사들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연평해전 용사들은 지금 한 달에 그 유가족들이 10만원씩 받습니다. 10만원씩. 천안함 유가족분들도 10만원씩 받는데 그들에 대한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임용고시, 국가고시 가산점 5점에서 10점 먹고 들어가고, 의료 혜택,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헌법 11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이 대한민국의 특권 계층과 사회적인 특별한 그 신분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혜택은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유공자들을 능가하는 계급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소수 특권 계급층들의 나라입니까? 지금에 들어가 있는 사법기관, 검찰, 국회, 모든 국공립 기업들까지 저 5.18 유공자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모조리 계급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국회에서 이것을 허락했고, 대법원에서 허락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시기에 태극기를 든 우리의 애국 국민들은 사회적 차별과
반헌법적인 차별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노력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오로지 노력과 진심 어린 피땀 흘린 노력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지위를 저들이 박탈해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서 코피 터지며 힘들게 2년 3년 공부하면 뭐합니까? 저들은 법적으로 5점 10점을 더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5.18 유공자 가산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보훈처에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해도 5.18 유공자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떳떳하면 공개를 못합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할 만한 공을 세웠으면 널리 알리고 그게 누군지 자랑스럽게 여겨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명단을 공개 안 하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북 좌파들과 저 국회에 썩어빠진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권력기관을 5.18 유공자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친위 부대로 다 세워드려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들을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 시민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공개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어느 국회의원이 5.18 광주 사태 한 번만 더 민주화 운동이라고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광주 5.18 그 사람들이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용사들, 연평해전 용사들, 천안함 용사들보다 더 잘나고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뒤덮는 좌파 세력과 종북 세력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불렀을 젊은 이때 충성이 불타나
왜 정교조 교육을 똑같이 받았는데 저 어리석은 아이들은 밤마다 촛불을 들고 나서고 왜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섰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 나이가 얼마쯤 돼 보입니까? 이제 고작 대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인데 이런 청년들이, 이런 대학생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법 저촉이 돼서 여론은 못했는데 여기 중에 앞으로 20년 후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시원하게 연호 한번 합시다. 이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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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대의 나이에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망가졌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저 어린 나이가 본받는지, 이 찬란한 현장에서 사실만을 보여준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10초! 애국 청년 만세! 만세! 일동 철학! 경례! 아이고,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말 잘 듣습니다. 세상에 애국의 피가 넘치고 태극기만 들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애국가 사제를 부르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앞에 아주머니 두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제 모든 실망과 슬픔을 접어버리고 오로지 하나, 대한민국의 자빨갱이 세력을 모조리 차단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평화 집회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멘붕이 와서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면 평화 집회로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외쳐봅시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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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어린 아이가 같이 탄핵무효를 외치는데 답을 알려줘야죠. 탄핵무효는 헌법재판소에 이정미란 여자가 엉터리 알지? 엉터리로 나라를 말아먹었다. 알아들었어. 벌써 5살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따라 부를 정도면 장단 큰데 15년 후에 유관순 누나가 돌아옵니다. 태극 동지 여러분, 우리 태극기의 정신은 사랑과 조화의 정신입니다. 태극기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지도 않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태극기는 오로지 음양의 조화, 남녀 노소 우리 모든 애국 국민들이 오로지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사랑과 조화의 위대한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계신 전 한인 부인회 회장이셨던 김희경 애국 국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고 있다가 이번 3월 1일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같이 흔들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지는 34년 정도 됐는데요. 늘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늘 걱정과 근심,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늘 한국이 어떠한 상황이 될 때마다 늘 염려하면서 참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참 안타까워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제가 TV를 보면서 모두 나오는 그 정보들을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따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답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구글, 특히 구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정보를 급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봤을 때 제가 이번에 이 탄핵은 거짓 언론이 반주를 하고 또한 국회가 시작하여서 또한 헌재가 그런 마지막을 한 지난 시나리오, 거짓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1950년 6.25 때 참전구국에로 나와서 111명의 희생자를 낸 나라입니다. 그런 필리핀에도 거짓 언론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하여서 여기 탄원서에 헌법 84조에 의거한 탄원서를 영어로 번역하여서 제가 그거를 복사하여 필리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진실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렸더니 그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더더군다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참 자비가 없다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를 보면 항상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이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마닐라 어디에 가든지 늘 K-POP이랑 그리고 삼성 같은 대기업의 그런 브랜드 때문에 한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자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교민에 단을 했을 때 우리가 한국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기업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삼성과 LG와 또한 현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자금을 대하려고 할 때 기꺼이 대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대기업이 없다면 우리나라 GNP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올라가고 GNP가 낮을 것인데 우리의 그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위상 또한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어떠한 단체에 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는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그런 위총수인 사람 부회장을 그렇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럽니다. 우리가 전에는 너희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고 할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그러한 리더와 그리고 해외 근로자들을 또 외국에 보내서 우리나라에 또 돈을 가지고 오고 또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군인들이 열심으로 또한 안보에 책임져 주었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나라가 원조를 받던 데서 원조를 주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기를 참으로 늘 바래왔고 지금도 새마을 운동에 그 근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6.25 때 김일성이 어느 나라와 합해서 남쪽으로 남침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드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중국이 이런 롯데 같은 데에다가 보복을 하고 한국 제품을 발로 밟고 이러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곳에 오면서 사실 3.1운동에 당연히 이것이 기각되리라고 각하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84조에 처음 기본부터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인용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법치를 지키고 순수한 국민이라는 것이 저의 합당한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합당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단합해야 되고 정말 진실로 민주주의 신념이 강한 자 그리고 또한 명철한 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고 마음을 가진 대통령을 세우는데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꼭 두 명, 세 명 같이 오셔야 됩니다. 장담컨대 만약에 이 광장을 모두 태극기로 덮지 않으면 언론의 2차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 집회 사람들 빠져나간다. 제목 요로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장담컨대 태극기 집회 나날이 500만씩 불어나다 4천만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를 외쳐도 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저 헌법재판소 하늘을 위해서 뭔가 떨어졌어. 하여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계시는 기자들이 그래도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쓸 때 이분들도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태극기 물결 이러다가 한반도 다 듣겠다. 뭐 제목 이렇게 나와야지. 그럴 날을 위해서 꼭 다음 집회 오실 때는 앞집에 김씨 아줌마, 뒷집에 장씨 아저씨, 윗집에 이씨 아줌마, 아랫집에 정씨 엄마, 앞집,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노인정도 가시고 초등학교도 가시고 모두 모두 모시고 오세요.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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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금 전 5시 45분경 김혜수 애국열사님의 유골이 시청 애국분향소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시는 고인의 길을 같이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가신 고인의 뜻을 다 같이 생각하며 그 뜻을 받들어 숭고한 태극기의 정신으로 이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저항본부에서는 모든 애국단체 여러분들에게 국민대평의회를 결성하고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모두 한 뜻으로 뭉쳐주시기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 같이 김혜수 애국 열사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아주 슬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꿔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 바꾼다! 우리가 반드시 바꿉니다. 우리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을 경험했고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엄연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안보 위기의 국가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사실 확인도 없이 오직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언론의 거짓 선동 기사 첨부해서 파면을 하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하면서 헌재는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대변입니까? 국민을 장기판 졸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법을 지키랬더니 내가 곧 법이다 하는 꼴 아닙니까? 이런 오만한 태도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중차대한 위기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좌파 기자들이 보내주는 것만 쓰던 외신들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읽을 때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보도를 해주는 외국 유수의 언론기관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관한 특집 좌담을 실었습니다. 저명한 일본의 정치학자들이 나와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왜냐? 증거도 없는데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선동된 국민들의 국민 감정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했고 법치주의는 그 민주주의보다 더 미성숙했다고 밝혔습니다. 창피하지만 다행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뇌물, 부정부패, 위증 등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아니라 국민이 당혹스럽고 지도자가 똑똑하지 않고 지각이 없었다 이런 루머에 기초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세계 최초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CNN 보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바보 같다고 했는데 5개 국어를 하고 명문대에 수석을 했던 유능한 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CNN 방송은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엄청난 돈을 해먹었지만 임기 후에 수사를 받았고 탄핵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매우 감정적인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보도를 접한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에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민들까지 탄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법을 위반했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적 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큰 손해를 끼쳤던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대한민국 헌법을 또다시 고쳐서 영구적인 권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자 국민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역 집단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의 탄핵은 시작이었습니다. 탄핵에 가담한 집단의 헌정 질서 유린 행태는 더 이상 이 사회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거대한 국민의 각성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각성한 국민들이 태극기 앞에 모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이끌려갔습니다. 자유, 민주라는 아름다운 말은 무책임한 방종과 사회주의적 무조건 평등주의로 오염됐습니다. 행동에 따르는 책임은 무시되고 일방적 요구와 온갖 의혹과 폭력과 욕설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이 사회는 불안과 불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모두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모 의원님의 연설을 듣고 아주 체증이 다 내려가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아, 그 연설을 듣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먹어야 되겠다, 해볼만하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바라던 후보가 있습니다. 애국심 국가관 추천하고 역사의식 확고하고 정도를 가는 깨끗하고 청렴한 젊은 후보! 패기 있고 심지어 잘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몰빵합시다. 대통령 잘 뽑고 우리 정치판 물갈이 해야 됩니다. 나라의 근본을 모르는 태극기에 침 뱉는 족속들, 자기들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는 정치꾼들, 이념에 빠지는 종북 반역 무리들, 도둑질을 일삼는 집단들, 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통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내각제 개헌 이번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CNN이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6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번에 하면 7번이 되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헌을 하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이 CNN 보도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 225년 동안 5번 개헌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너무 어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번에 저 야합하는 개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쭉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결의를 굳혀야 됩니다. 주중에 열심히 애국활동 하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원기충천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나갑시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중심없는 썩은 언론들 전부 망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페이스북에 글만 쓰면 왜곡해서 올려가지고 전부 때로 다루려들어서 저를 못살게 굴도록 이 언론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터무니없는 여론 조작하는 네이버 포탈 망하게 합시다. 망하게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 이 야당에서 이자들이 만들고 있는 악법 국회 사이트 가셔서 매일 막아주셔야 됩니다. 매일 댓글 다시고 공부하시고 알리시고 영상 퍼나르시고 주위에 모르는 분들을 10분씩 매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우리가 자진해서 선택하고 어깨에 짊어진 우리의 과업 아닙니까? 매일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념입니다. 끝으로 저는 구호하기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혹시 이걸 보고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집회에는 꼭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선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지구가 떠나가게 한번 외쳐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영상 잘 받으십시오.
자,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을 가슴속에 알아새길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남긴 자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탄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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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600만 태극기든 애국 국민들은 지난 11월부터 오늘까지 수만 번의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자 헌법재판소 8점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놈보다 더한 헌법을 파괴한 자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외치면 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 우리가 적어도 오늘은 기자들이 이제 저희들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몇백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쓸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500만을 300만으로 쓰든지 700만을 800만으로 쓰든지 알아서 쓰세요. 그러나 답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모이신 분 482만 조금 줄여줬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뜨거운 숭고한 태극기 정신을 장장 6시간 이상을 같이 불태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태극기에 이 강한 정신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하면서 오늘의 집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정광용 대변인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 및 협조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돌아가셨는데요. 꼭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진실로 이 사건을 밝히고 싶다면 남창 고인태부터 소환해서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은 덮고 대통령을 소환한다 말이 됩니까? 대통령은 출두하지 마십시오. 먼저 고영태부터 구속수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21일 날 삼성동 자택 근처에 저희가 집회신고를 했고 검찰청 앞에도 집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지킵시다.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빠짐없이 대통령 자택 근처와 검찰청으로 21일 날 와주시겠죠? 자세한 시간은 문자로 날립니다. 문자 등록 안 되신 분은 당기국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자 등록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토요일 날 이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두 배, 세 배 늘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최 측에서 깔기 방석을 준비할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힘드셨죠? 이제는 깔기 방석을 수십만 장 준비할 테니까 안심하고 나오세요. 또한 댁에 계신 등산할 때 쓰는 깔개 방석 있죠? 깔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앉아서 하고 특히 진행을 오늘보다 더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을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천시를 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보라 치는 그 엄동설안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날씨까지 따뜻해지고 있으니 날씨가 우리 편 아닙니까? 지금 다음 주는 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분수령이 됩니다. 한 분만, 두 분만, 세 분만, 특히 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사 한번 들어봐라, 가사 한번 들어보자, 같이 가자 하고 모시고 나오세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선거법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문자, 이메일, 카톡 같은 경우는 동영상까지 모두 합법적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후보를 연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선거법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문자,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합법입니다. 안심하고 선거운동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선관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제가 법에서 잘못했으면 올라오세요. 이건 제가 14년 동안 선거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합법입니다.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 밝혀지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것이고, 전달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이 조중동보다 종편보다 훨씬 더 강한 진실입니다. 동지 여러분, 다음 주 이 자리에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나와주실 거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으며 동지로서 여러분들을 깊이 신뢰하고 믿으며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를 모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을 하고 21일 날 다시 애국의 피로 똘똘 뭉치겠을 약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